우리 괜찮으시면 저랑 대화하실래요? 어? 몸 좋아 보이시는데? 어? 괜찮대요? 자, 드디어 오랜만에. 와, 이거 얼마만이야? 기습전화 성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얼마만이야? 어? 기습전화 성공한 건 얼마만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혹시 우리 자기소개 좀 부탁해도 될까요? 나이, 키, 몸무게, 성향. 저는 25살이고 키는 173. 몸무게가 좀 많이 나와요. 얼마인데요? 80? 80. 그거면 그 정도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 정도로 나가요. 이거 그럼 둘 중 하나인데 엄청 근육질이거나 좀 살이 많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전자에 가깝죠. 그쵸. 근육질이죠. 네. 좋네요. 그리고 성향은 어떻게 돼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탑이죠. 그쵸. 목소리만 들어도 탑 같죠. 그 저는 어떨 것 같아요? 탑일 것 같아요? 섬일 것 같아요? 올에서 올비 사이? 근데 아마 올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올 뭔데요? 저는 탑입니다. 아, 좋네요. 아, 굴욕적이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더 업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 평상시에 저도 조금 더 낮고 좀 더 멋있게 깔거든요. 아, 그쵸. 원래 약간 방송할 때는 약간 텐션이 올라줘야 또. 그쵸.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루즈하잖아요. 아, 네. 루즈하니까. 아, 방송 자주 보시나 봐. 그냥 방송 가끔 보죠. 자주는 못 보고 바빠서. 그래도 오늘은 어쩌다가 제 방송 이렇게 들어오게 되네요. 아, 뭐 한 번씩 봤었으니까 예전에도. 아, 그래요? 네. 아, 옛날에도 제 방송 보셨어요? 네. 혹시 언제였어요? 되게 예의 바르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잠깐만. 나 지금도 예의 바른데? 혹시?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넘어가기 전에 봤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때 당신이 딱 첫 느낌이 그거였어요. 아, 되게 방송을 하는데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사실 바빠서 잘 안 봤죠. 네. 방송. 제가 지금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예의 발랐다고 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방송하실 때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맞는데, 네. 그때 당시에 첫 이미지가 그랬다. 아, 처음에? 혹시 네. 그때도 어플에서 방송만 했을 때였어요? 아니면... 그쵸, 그때 어플에서 했을 때. 아, 좀 되셨구나. 아, 그때 한 4월, 5월이었는데. 네. 아,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인은 있으신가요? 예? 애인이야. 그게 뭐죠? 없으시구나. 이런 대치 좋네요. 애인이 뭐죠? 그러게요. 애인이 뭘까요? 아니, 딱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할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좀 헷갈리는데? 있는데,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없어서 없는 거야? 뭐지? 그거는 상상 속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일단 잘 하시는데. 자, 탑이시니까. 네. 우리 탑분들의 자신감이란 게 있잖아요. 본인의 자신감은 얼마나 커요? 예? 자신감이요? 네, 숫자로. 아 숫자로? 네. 아, 짝다운 소리 안 들어봤는데 이거 약간 너무 민망해가지고 적나라하게 말 못하는데 짝다운 소리 안 들어봤어요. 커요. 아니, 큰데 뭐가 부끄럽죠? 자랑해야 되지 않아요? 아, 평균보다 큰데 자랑할 만큼 안 되니까 저는 그냥 15? 쭈구리죠, 쭈구리. 15, 16? 에이, 그 정도면 크지. 에이, 그 정도면 큰 거예요, 여러분. 15, 16이면 크지 않아요? 막 대물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웬만한 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큰... 적당히. 그리고 혹시 막 네. 그동안 만났던 애인분들 중에
본인이 들어봤던 그런 칭찬들 중에 좀 기억날 만한 거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아, 뭐 그런 거 정도야 뭐. 보통 그거 할 때 얼마 정도 하세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뭐 1시간 넘어요? 아니면 뭐 2시간? 30분? 아니, 보통으로 치면은 한 1시간 정도? 30분 넘지 않아? 1시간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일 길게 했을 때 얼마 정도 했어요? 밤새? 예? 밤새? 밤새? 네. 안 힘드세요? 할수 있어요? 네? 다음날 쉬는 날이어가지고. 와우. 저는, 예, 뭐, 제 시청자들도 저보고 약탑이라고. 그거는, 아, 밤새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저는. 한 시간 근데 정도는 그 적당한데. 예전에 그랬고. 그래, 뭐, 밤새라고 해봤자 한 3시간? 2, 3시간 정도? 그냥 농담한 거고. 2, 3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 아니, 예전이라니 지금 25이잖아요. 아, 예. 그럼 예전이면 언제 말하는 거예요? 아이, 뭐, 초반 때. 초반 때. 아니, 몇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많이 했나 봐요. 제가 사이 다니고 싶어. 저랑 한번 해보시래요? 궁금하네요. 아, 칼싸움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해요. 약간 아유. 팁좀 점수 좀 해주세요. 뭐, 잘 쓰면 되죠, 뭐든. 이제, 유연하게 잘, 이렇게. 아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자, 혹시 성격 외에 뭐 외적인 그런 칭찬은 없었어요? 외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개 같다? 아니, 개 같다? 뭐라 해야 되지? 개상? 아, 개상이라고 하나? 강아지상이에요. 개랑 곰이랑 합쳐놓은 것 같은 게 좀. 되게 끔찍한 혼종인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동물 얘기를 많이 들어요. 끔찍한 혼종이라고요? 아, 개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곰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개랑 딱히 곰. 사람은 안 나온 것 같아. 혹시 저한테 사진 한장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궁금하네요. 개하고 곰의 끔찍한 혼종이면 연예인 닮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있나요? 드론은 봤죠. 드론은 봤는데 한두 명 정도? 누구 닮았대요? 아, 이거 얘기하면 욕먹는데? 아, 예. 어차피 우리 팀의 얼굴 모르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솔직히 본인이 뭐 박보검 닮았다고 해도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겼으면 너무 유명했을 거고. 저는 그 사람 닮았다고 들었어요. 폴킴? 폴킴 닮았다고요? 한두 번 들었어. 한두 번. 그나마 들었던 것 중에. 와우. 아니, 폴킴 닮았으면 3년 동안 연애 안 해봤다는 건더 이상한데?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아니, 저는 솔직히 폴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폴킴 같은 상이면은 내 시기일 수도 있겠네? 약간 그런 생각인가 봐. 아, 뭔가 죄 짓는 기분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언제 칼싸움 한번 해볼래요? 아, 조만간 우리 코로나님이 좀 사라지시면은 또 한번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까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분이 지금 되게 예의 있게 저를 까시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저도 눈치 있기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핑계. 딱 그거. 아니, 근데 아유. 솔직히 저도 그거 많이 쓰고 있어요. 어플에서도.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코로나 코로나 좀 끝나고 나서 잦아들어지면 봐요. 만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로 연락 주세요. 저도 많이 뭐. 쓰이는 그런 방법이기 아유, 아닙니다. 때문에. 비즈니 너무 멋있으시죠?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 둘다 탑이니까 뭐 네. 탑 만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 애는 그렇게 안 하는 편이라 이런 말을 써도 되나? 아, 원래 그럼, 무말이에요. 오, 그러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